구독 좋아요 누를 때까지. 구독 좋아요 계속 누를 때까지. 남녀간의 데이트 비용 비율 어느 정도 가장 적정한가요? 7:3. 7:3. 옆에 분은요? 6:3? 아니면 있는 사람이 더 쓰는, 더 있는 사람이 7? 없는 사람이 3? 저는 솔직히 몇 대 몇이라고 하기보다는 잘 버는 사람이 좀 더 내고 좀 못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못 내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자라고 해서 막 더 많이 내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5:5로 완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넣은 거를 이제 그걸로 계속 쓰고. 그러니까 돈을 똑같이 넣고 그 공금으로 항상 데이트를 하신다는 말씀. 와, 이거 훌륭하시다 되게. 군대 22살이니까. 요즘 군인들 월급 잘 받으니까. 그렇죠. 저 이등병 때 2만 원 받았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네, 이등병 때 2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요. 지금 50 받던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남녀의 데이트 비용 비율 어떻게? 잘 생각은 안 하고 밥을 제가 사면 남자친구가 카페 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격 상관없이 오늘 밥 쏘고 싶은 삘이 온다 하면 밥 쏘고. 저도 똑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벌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 달라졌어요. 오, 남자친구분도 직장을? 네, 제가 더 많이 벌 땐 제가 더 많이 내기도 했고. 오, 남자친구가, 진짜로? 네. 그런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너무 운운하진 않는다? 네, 그랬었어요. 지금은 탁구 강사입니다. 이제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결혼을?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었고 네. 네, 그래서 저도 다 프로포즈로 해준 게 디올 가방 하나 해줬거든요. 디올 가방? 네. 혹시 디올 백으로 혼수를 그냥 퉁친 건 아니시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빠랑 만나기 전부터 오빠가 이제 집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혼수는 저희 쪽에서 다 해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미 돈이 많은 사람 만났네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돈이 집이 있는 사람 만나셨네요. 그래서 다 그러다가 잘생겼는데? 성격 좋은데? 아이씨 집 없어. 에이씨 안 만나다가 집 있어? 그럼 이미 집이었으면 바로 커트를 하셨네요. 그렇죠. 우리 탁구 깎아내듯이 이렇게. 그렇죠. 탁구 이렇게 깎아내듯이 이렇게. 집 없어. 아 그건 아니시고. 결혼하시고 좋은 점. 남편 카드가 생겨서. 대치동에서 강사하고 있어요. 대치동 강사면 뭐. 그렇죠. 제가 그쪽 제가 또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연봉을 알거든요. 여러분들 대치동 강사 엄청납니다. 그러면 남편분 카드 마음껏 쓰셔도 거의 반반 내는 게 맞고 더 낼 때도 있고 덜 낼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거의 반씩 다 내긴 했었어요. 저는 제가 돈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저도 썼어요. 결혼 전에는 이제 서로 반만 쓰다가 이제 딱 시골이자마자 카드 줘봐. 월급 다 내놔봐 일단. 관리 내가 25살. 비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자가 6, 여자 4 정도. 남자친구 나이가? 27살인데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저는 일을 해서 뭐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던가 행시를 한다던가 뭐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대학원? 네. 멀리 보시네요. 네. 멀리 보고 박사까지? 네. 그렇죠. 박사까지. 그렇죠. 석박사까지 보시면 네. 더 여유가 있는 쪽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낸 적은 없고 비슷하게 낸 적은 있었어요. 아 같은 좀 그런 상황이어서? 네네 학생이어서.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좀 이제 유지한다면 나는 더 이렇게 좀 지불할 의향이 있다. 네네네. 근데 약간 사바사여서 그냥 돈 더 많은 사람이 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항상 연애했을 때 제가 조금 더 냈었거든요. 혹시 본인이 또 경제적으로 좀 더 괜찮았던? 그건 아니고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좋아하면 많이 사주고 싶고. 네. 지금도 혹시 남자친구는?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렇게 돈을 더 내셨는데 없어요. 되게 슬프네요 되게. 아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 내가 뭐 언제든 콜만 하면 뭐 만나신 남자는 뭐 널렸다 지금. 아니죠. 그냥 번갈아서 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본인도 이제 남자친구 계셨을 때 그렇게? 네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나의 오늘 패션 컨셉 한마디로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노톤 섹시. 모노톤 섹시까지. 섹시는 아니야? 본인은 섹시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네요 되게. 네 좋습니다. 섹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키가 몇인지 한번 여쭤봐도? 173이 네? 172, 3 정도.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나 저거 아니, 진짜 아니 잠시만요 친구분 본인이 73이라고 했는데 옆에서 그냥 예? 뭐라고? 170으로 칩시다. 170? 네. 나의 의상 컨셉 한번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섹시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어떤 거? 쇄골. 지금 실례지만 남자친구는? 네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 저는 헤어졌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자분들이 꼭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면 아니 헤어졌으면 없는 건데 꼭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면 헤어졌어라고 얘기하더라. 한 2주도 안 됐죠? 네. 오늘 강남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술 마시러 왔죠. 아무래도 여기가 또 남녀 간의 그런 또 직성 만남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이게 인터뷰 해보잖아요. 남자친구가 다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제가 술 마시러 그냥 따로 가면요 항상 이렇게 남자분과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남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고깃집 저기 뒤에 뒷골목에 고깃집 이렇게 있잖아요. 숨은 헌팅의 메카라고 좀 불릴 정도로 실제 헌팅 도착갔다가 가면 안주 제대로 안 먹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실패한 우리 전문용어 폐잔병이라고 합니다. 네. 폐잔병들이 실패하고 많이 먹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만삭이시라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실례지만 자녀분이 지금 이렇게 뱃속에 한 몇 개월 정도? 지금 다음 주가 예정일이에요. 진짜로? 저 화장품 연구원 하고 있어요. 화장품 연구원인데 그냥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이시구나. 살 많이 쪘어요. 원래 리즈 시절이면 뭐 다 죽는데 뭐 그런. 저 26이요. 결혼 되게 일찍 하셨네요. 네. 애도 되게 일찍 가지셨고. 네. 어머머. 엄마랑 이제 골프 모임하는 사람들이랑 그 부모님의 아들. 네. 그래도 또 약간 좀 다행스러운 거는 레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달리기 하다 만난 거보다는 골프가 좀 더 나오니까 느낌이에요. 선물. 선물 한번 기대되는데 이거 살짝 봐도 괜찮나요 혹시? 네. 손편지가 되게 좀 많이 드문 그런 경우인데 또 왕관을 또 혹시 여러분들 왕관 죄송한데 이거 가격표 좀 떼시지 1,000원이라고 잠깐만요. 요걸 뗐으면 한 5,000원 구라쳤어도 됐을 텐데. 그렇죠. 아나운서 하거든요. 아오 앵커 아니면은 기상캐스터.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남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체력을 좀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또 체력이 중요하니까 방송 일이 굉장히 또 체력전이거든요. 네네. 혹시 술도 좀 잘 드시고? 아유 잘 마시죠. 잘 드시죠. 그래. 본인이 본인을 존대하시는 제 느낌에는 분명히 모델이라고 제가 한번 합리적인 의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직업이? 직업은 탁구 강사입니다. 네. 탁구 강사? 네. 혹시 뭐 선수 출신이신? 네. 키가 몇인지 한번 여쭤봐도 실례지만 키 177입니다. 탁구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키가 좀 큰 게 좀 많이 유리한가요? 큰 게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선수 생활을 이제 안 하시는? 네, 선수 생활은 대학교 때까지만 하고. 혹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귀여운 거 이런 거.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30 전까지만 따갈 수 있어요. 이거 30 넘어가면 이거 못 하거든. 이거 한번 보시세요. 이거 30 넘어가면 이거 쪽팔려서 못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20대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거 29까지만 하세요. 내년에 하지 마세요 이거. 네. 그렇죠. 오늘 약간 본인의 좀 패션 컨셉이 있다면 혹시 어떻게? 꽃 보러 갈 때 너무 꾸미지 않으면서 그런 느낌 꽂고 본인의 의상 컨셉 한번 꽃이요. 본인을 꽃에 비유한다면 나는 이런 꽃이다. 어떤 꽃인가요? 프리지아. 프리지아. 그 혹시 요즘 논란 중인 그분은 아니시죠?